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직진을 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대학 전도 집회에 참석하신 후에 토론토 그루터기 교회에서 핵심 예배 참석 예정이십니다. 남은 캐나다 렘넌트 대회 일정과 담임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인전쟁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은 의상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또 이렇게 정장 안 입고 이렇게 또 화려한 옷을 입어보기는 처음인데, 예,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공수한 전통 의상입니다. 네,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입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우리 인리 기관 보고도 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예원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아까 후원자 명단 보셨죠?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예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선교를 사랑하는 정말 멋진 성도님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야말로 정말 모델적인 이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선교적 교회가 맞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선교를 가보면 여러분 정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더 값진지 그리고 그냥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를 가면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보이는 큰 응답도 있었고 사실 영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숨은 그런 응답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큰 흐름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란 축제의 시간표가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열 곳에 또 캠프 현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또 세우는 그런 포럼과 또 집중 훈련의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언제 희열을 느끼느냐. 원단과 강단과 또 캠프 메시지가 그대로 선포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질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어떤 너무 피곤한 일정인데도 사실은 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캠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정받는 믿음 2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나사렛 예수 수준으로 예수를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정확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이 복음 가진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이 영적 바디메오의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결국은 종교인과 복음 가진 자의 차이는 장님과 눈뜬 자의 차이다. 영적으로 장님과 영적인 눈뜬 자가 바로 이 종교인과 복음 가진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각인을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꾸는 그 각인,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인의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마음의 신비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내 인생의 사실은 캐릭터를 바꿔버리고 인생의 이 성공 실패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 안에도 사실은 나사렛 예수로 생각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된 각인이 오늘 발견되어져서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138의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관의 장막터가 더욱 넓혀지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각인 전쟁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가 총 16장이잖아요. 그 총 16장의 말씀을 정확히 둘로 나누는 표현이 바로 이 접속 부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두 가지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말씀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이것은 제물의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위적인 우리의 삶과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거?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은 뭘 의미하냐? 제물의 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굉장히 흠없는 양으로 구별되어 신중하게 골라졌습니다. 희생제물은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그 죄의 전가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 이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전략은 예배당 와,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하고 헌금도 다 해. 그러나 정확한 언약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가인의 종교형 예배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배 드리고 망한 사람, 실컷 교회당 왔다 갔다 출입하고도 망한 사람, 이거는 불신자보다 사실은 더 억울한 거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물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현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사실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 제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간 발리 현장은 힌두교 92%. 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힌두교 특징은 사실 이슬람이 13세기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힌두교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힌두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힌두교를 섬긴 그 승려들과 왕족들이 팔리로 이주를 하면서 팔리가 지금 92% 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착 종교에다가 또 많은 신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 자연의 정령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다다익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유일성 이 사상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국가적으로 여섯 개의 종교를 딱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 여섯 개의 종교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요. 왜? 500여 개의 단어를,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17,508개의 섬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달라요. 2억 7천만 명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섯 개의 종교로 묶어서 그나마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이게 편한 겁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공식 증명서, 자신의 종교 명시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예원의 인디 예배국의 인드라라는 우리 청년, 현지인이에요. 인도네시아 현지인 청년이 함께 캠프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본인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도를 하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놀랍게도 천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 존중하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웠기 때문에 굳이 내 종교를 강요하거나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티셔츠를 저희가 발리 공항에서 원래 쫙 입고 사진 한 방 빵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예, 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나라거든요. 인도네시아 국가 철학 통치 이념이 비네카 퉁갈 이카. 이게 뭐면 다양성 속에 하나됨, 통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수많은 섬과 부족들이 이루어졌지. 근데 우리는 하나를 이뤘어. 그럼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만큼 편파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봐라. 뭐 너희들만 맨날 예수 천당 불신 쪽 부르냐. 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저 편협된 종교. 그런데 정말 다원 종교주의적인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 무서운 전략입니다. 너무도 듣기 좋은 거죠.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너무도 합리적이고 좋은 사상 같지만 유일성의 복음만 각인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귀신들을 사람 주변에 같이 산다고 믿는 나라죠. 곳곳마다 귀신 밥을 놔둬요. 차를 타도 있고 옷가게 매장 앞에 가도 있고 늘 있어. 근데 귀신들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상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호흡 자체가 그냥 그 사상 자체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린 나라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아시죠? 가정집은 보통 1층에서 2층. 상업적인 용도도 사실은 5층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은 코코넛 나무가 그 높이라. 귀신들이 코코넛 나무 그 높이로 그 건너다니기 때문에 예, 그보다 더 높아 건물이 높으면은 귀신이 넘어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귀신을 배려한 예, 5층 건축법. 네, 놀랍죠. 예, 영화도 60%가 이 귀신 공포 영화. 왜 소재도 다양하고 인기도 많고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저희가 구원회장 갔을 때 너희들 눈 다 감아. 비밀 보장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 보고 시달리는 친구도 손 들어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따로 불러서 또 영접을 재확인하고 이런 공포영화 사랑도 대단하고 귀신 문화가 그냥 삶이고 호흡이고 그냥 각인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힌두교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를 믿어도 상관없고 열 개를 믿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 신 안에는 예수와 알라와 부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나사렛 예수의 수준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니 현장에서 제가 보고 온 것은 각인 전쟁이다. 선교사들이 인도 쪽도 힌두교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장 환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껏 예수님 전하고 딱 기도시켜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힌두교인입니다. 환장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겨 안 믿는다는겨 뭐예요? 그들은 다다익선이에요. 예수 믿어. 나는 힌두교인이야. 뼈속까지. 여러분 영접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 이후에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각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뭐 영접했다고 금방 제자 됩니까? 예수를 믿는 힌두교인입니다. 참 모순이죠. 힌두교인을 다른 종교로 귀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날 돌 정도로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저는 캠프 가서 이것만 얘기했어요. 이것만. 잡혀가든 말든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진리를 말하겠다. 진리는 원래 편파적인 겁니다. 이열쇠 갖고 저 집도 열리고 저 금고도 열리고 막 아무도 다 열리면 그게 진리입니까? 원래 진리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 예, 진리는 불변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그 사상의 각인에 대해서 전에 어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여름 불 나면 뭘 들고 나오시겠어요? 애기 있고 돈 있고 이런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전 둘 다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북한은 아이 놔두고 김일성 초상화 들고 나온 거 제가 그거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자식은 놔두는데 김일성 초상화는 들고 뛰어나온다니까요. 이게요, 모성을 이기는 이 본능을 이기는 각인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각인의 시작은 결국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간 사탄, 거기서부터 잘못된 각인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 1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갖고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처럼 여러분 솔깃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된 나 중심의 삶은 물질과 성공 중심의 루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린 것이 선악과 범죄 사건이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건데 이 잘못된 각인의 원조가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의 교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인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디 가다 부모를 어릴 때 잊어버렸어. 미아만 됐어도요. 그거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는 엄마가 얘를 막 유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났어. 어쩔 수 없이 났어. 조폭 남자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얘를 유산시키려다가 울며 불며 내 인생을 발목을 붙잡은 얘 때문에 얘를 몇 번 정말 낙태를 하려다가 났는데 이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6학년 때 제가 저를 이 아이 만났는데 계속 엄마랑 떨어지질 않아요.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엄마 나 안 버릴 거지. 엄마 나 안 떠날 거지. 엄마 아무 얘기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전달된다니까요.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모 잃은 미아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요나의 잘못된 각인. 억지 성교 간 거예요. 억지 성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이 과간인 거죠. 어라 이게 뭐야. 내 뜻대로 안 돼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각인은 나 중심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 아수르라는 이에 대한 깊은 숨은 상처와 복수. 니느웨라는 이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체질 자체는 원망과 불평 체질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뜻보다 사실은 내 생각, 내 뜻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잘못된 각인, 영적 문제가 바로 내 고집이고 내 자존심인 것입니다. 요나 내면의 원수 나라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지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긍긍하게 과거형 인생으로 피해자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과 팀과 현장과 교회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런 네 가지 또 사전 캠프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 도미노 뒤에 거 보고 잘 서 있어? 할 필요 없어. 앞에선 도미노 네가 똑바로 서 있고 제자리 지켜. 누워 할 때 같이 누우면 작품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캠프 가서 둘째 날 누구를 먼저 건드리지 아세요? 저는 영적으로 엄청 무장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흑암의 망대를 먼저 치셨어요. 자존심. 와. 그래서 제가 숙소 와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잘한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왠지 편치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정말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자존심이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혼자 부흥회를 했답니다.
진짜 침대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7~8시가 되는데 막 눈덩이가 밤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9시에 캠프 메시지 해야 되는데 막 찬물로 하고 막 뺨을 때리고 눈이 안 꺼져요 이게. 그래서 그냥 눈화장 진하게 하고 섰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봐라 이러고 섰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캠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느꼈어요. 딴 사람 말할 거 없다. 목회자라도 어쩔 수 없다.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는 부분이 딱 자존심이라니까요. 사단은 여지없이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러고도 다음에 건드리면 제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또 속았지. 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속을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와, 그래서 저는 그 자존심의 망대가 딱 무너지고 나서 캠프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편안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사실은 팀장으로 왔지만 나 역시 너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걸 차라리 공포하고 그냥 나를 드러내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척 할 필요도 없고 누리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철조망 증후군처럼 포로 있던 사람들이 그 철조망에 갇혀있다가 나와서도 여전히 메어있는 그 철조망 증후군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어있구나. 오히려 감옥 박힌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진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잘못된 각인을 발견하는 것도 저는 정말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 참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런 각인에서 이제는 전 세계 렘넌트를 품는 각인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생각했다면 우리는 캠프 갈 수 없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통장이실 거예요. 예, 캠프 갔다 와서 이제 이거 경제 해결하시느라고 팀원들이 힘드실 거예요. 예, 먹고 사는 생계형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237을 품는 그야말로 복음 경제를 237 복음 경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발리 예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자립, 자치, 자전을 저는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립,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교회 운영해라. 물질이나 헌금, 우리 본교회에서 보내주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체적으로 산업인이 일어나고 충직자가 일어나고 헌신자가 일어나고 자립해라. 그리고 자치, 스스로 교회의 문제를 교인들이 해결해라. 자전, 스스로 전도해라. 이제는 캠프팀 안 와도 엄청나게 응답이 일어나요 할 정도로 우리가 메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가 되는 사역이 아니라 캠프팀의 도움과 본교의 후원이 메인이 아니라 현지 성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관계의 전도가 일어나고 실제로 자립이 일어나고 발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17,000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 다른 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혀 나갑시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이니 현장에 일어나서 회복과 부흥의 절대 망대가 지속으로 세워지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각인 전쟁입니다. 오늘 이전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이거 드릴 수 있는 체질도 인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속해 살아갑니다. 예, 고립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세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물오리가 물에 살지만 물이 묻지 않습니다. 왜? 깃털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같이 떠밀려서 가는 차원, 막 영향만 안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역류에서 올라와서 치고 올라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르다면 영토가 달라서도 아니고 하는 말이 달라서도 아니고 의복이 달라서도 아니다. 그들이 고유한 도성에 고립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언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모양으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며 그 모범은 정말 믿기지 않은 것이다. 뭘 의미하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영적 커밍아웃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정말 작은 예수와 같다.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인,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천국이 예수 재림이 나의 천국이고 나의 재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범죄, 선악과 범죄. 자,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겁기를 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점점 이제 안 받을 쪽으로 확신이 이렇게 들고 계시죠. 예, 잘못된 각인을 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계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대신 원죄가 없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인간의 축복. 자,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원죄를 갖고 있지만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거, 오직 예수만이 그냥 선지자 제사장 망신이 하나 아니라, 그래서 저는 참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는 누구 중에 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 유일성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전통복을 입고 왔는데 뭐 이렇게 그냥 한국말만 하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인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스 아달라 크리스토스. 어떻게 발음이 맞습니까? 네, 예. 예수스 아달라 크리스토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스 아달라 크리스토스. 얼마나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인니어도 배우고 기간 보고도 성경 보고도 듣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각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으로 새로운 각인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요 내 영혼과 마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저 아저씨가 담배를 끊었어. 믿음이 좋아. 글쎄요, 담배랑 믿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끊었어. 와, 믿음이 대단해.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도와줘. 인격이 좋은 거지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들은 엄청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저희 친구 중에 술 담배도 안 하고 착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모든 종교는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자꾸 실현하고 고행하고 도닦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신앙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사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세상 지배 비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 말씀 각인 문설주의 바깥문에 붙이고 손목과 미간에 메고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그걸 다 차단해서 말씀 각인.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직 구약만 믿는 그들도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화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종교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막 고달파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세 번째 비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했으면 뭐해라? 너가 실천함으로 입증해 보여라. 실천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입술교인과 행동교인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 따로 신앙 따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철저히 나중심의 종교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오직 영혼구원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포인트 하나는 어디에 방향 맞춘 인생이냐 하나 그거 하나 보시거든요. 그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다른 거 다 퍼펙트해도 하나님 소원과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동기 없고 순수한 그 신앙 가져라. 실컷 다 헌신하고도 한 사람은 응답받고 헌신 뒤에 누구 하나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것은 바로 사실은 숨은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나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끌어다 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귀신 섬기는 도시에 가는 만큼 역적 싸움해라. 영향 받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주고 정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후대 앞에 믿음의 유산과 작품을 남기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거창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 속으로 다 귀결이 되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변화를 받아. 분별해. 무슨 수로 150, 200도 안 되는 IQ 가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분별이 오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좀 시간은 흘러갔지만 우리 잠시 자료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 아마 이번에 성전 이전한 우리 성전 모습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기는 성전 바로 마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RUTC 현장이고요. 입구고요. 이거는 이제 RUTC 내부입니다. 여기서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렘넌트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RUTC 그 마당이에요. 예, 좀 예쁘죠?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이전, 우리가 했던 그 성전의 그 내부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거는 지금 입구예요, 입구. 예, 성전의 입구고요. 여기가 우리 실제로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팀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주셔서 포토존도 만들어주셔가지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끝나고 함께 포토존에서 저희가 함께 촬영도 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캠프팀들이 저렇게 특송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톤 목사님, 우리 김용희 권사님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 우리가 성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내부 이 성도 집중 훈련도 진행이 되어졌고 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순서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끝나고 우리 발리 예원 청년들과 함께 전체 단체 사진 또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아, 예. 우리 한국에는 코람데오 청년회가 있다면 말리에는 솔리데오 청년회가 있습니다. 예. 바달로가 저렇게 등을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함께 또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전경 사진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렘넌트 예배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참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전 함께 직접 가서 보지 못하셨지만 함께 자료로 보시면서 함께 품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야말로 19년의 역사 속에 엔게디라는 광야의 시간표를 지나서 정말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에네글라임이라는 정말 237까지 그 장막터를 넓히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간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500명 부흥운동의 주역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하고 또 함께 그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우리 발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 써놓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린 시간이 여러분 좀 아프셔야 됩니다.
각을 뜨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검으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 검으로 각을 뜨고 제물의 이 뼈를 각을 뜬다니까요. 그 흠없는 부분들 막 내장 같은 거 다 버리고 흠없는 부분을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이 지나갈 때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도려져 나가고 새로운 각인들이 입혀지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은 수술 시간, 아프지만 내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잘못된 각인은 빼내는 시간. 여러분 다 앉아있다고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아벨의 언약적인 예배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인드라 청년 전도라는 개념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저희 단톡에 올라왔어요. 저는 수라바야로 도착했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수라바야에 있는 동안 골육 캠프와 장결자 캠프를 진행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드라라는 청년이 사실은 거기 가서 함께 캠프 현장을 함께 하고 또 같은 현지인으로서 본인이 간증도 했어요. 전도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민족들이, 정말 우리 캠프팀들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거 함께 우리가 새벽 1시까지 포럼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팀사역하고 지령답 받고 앞선 중직자들이 다 포럼해주고 이거 1시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내 문제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로 이 관점의 시야가 장막터가 넓혀져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전 이전에 응답이 있기까지 본교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숨은 헌신의 정탐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현장을 사랑하는 우리 숨은 헌신의 정탐꾼들이, 참 우리 중직자들이 수차례 그 현장을 가고 성전 이전할 자리를 함께 찾고 끊임없이 계속 현지랑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캠프팀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야 기성생대가 무조건 다 비복음은 아니구나, 정말 숨은 우리 중직자들의 앞선 중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래로는 정말 어린 렘넌트들에게 그 헌신을 전달하고 위로는 1세대 우리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 그 중심과 헌신을 배워서 그것을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이 바로 청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을 안 주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야 될 이유가 창세기 4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체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신앙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속으로 붙잡고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각인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팀들이 내린 결론, 또 가고 싶다. 성교, 다시는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 성교 너무 좋은 거구나. 또 가고 싶다. 내년이 또 기대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네, 말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각인 전쟁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뿌리 내림으로 영적 바디메오처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동물의 행동 이론 중에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인공으로 부화시킨 이 새끼 오리를 보니까 태어난 순간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 학자가 오리들한테 제일 먼저 노출되다 보니까 이 학자를 어미 오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관찰하면서 생후 초기에 나타난 본능적인 행동을 오리의 각인 현상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극의 노출이 계속 돼야 되는데 자극에 노출되는 여러분 그 시간표가 어딜까요? 우리의 각인이 되어지는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자극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좀 찔리시기도 해야 되고요.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또 내 생각을 전환하고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예, 말씀을 편협되게 내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야죠. 마침 다시스에서 다시스 가면 안 되잖아요. 니느웨 가야지. 무엇이든 각인된 것으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러지?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에 된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인 뿌리 체질에 된 것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52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육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